이번엔 B2B의 두 번째 노래 괜찮아요의 안무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의 발라드 곡이에요. 자, 빠른 노래의 춤보다는 느린 곡에 춤을 추는 것이 훨씬 더 느낌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의 안무의 중요한 포인트는 부드럽게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하는 춤이라는 거예요. 또 괜찮아요의 안무는 의자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의자춤과 더불어 가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춤이에요. 먼저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실까요? 이 노래 들어봐요. 기대해주겠던 그 멜로디. 느린 곡이지만 온몸으로 리듬과 가사를 잘 표현하고 있죠? 자, 함께 음악을 즐기면서 B2B 노래의 가사와 리듬을 함께 즐겨보세요. 여러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괜찮아요의 안무를 함께 표현해 보겠습니다. 후렴 부분의 가사를 들어보면은 그 멜로디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귀를 가리켜주세요. 그리고 라디오에 흘러나올 이라는 가사에는 의자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삥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마치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느낌을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후 바로 그 목소리라는 가사에 오른손을 빠르게 입에 댔다가 다시 대각선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가사뿐이죠 라는 가사에 샤먹이라는 스텝을 이용하여 표현할 거예요. 샤먹이라는 스텝을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원, 투. 자, 이렇게 소울 댄스, 파티 댄스의 일종으로 무게중심을 한번 이동할 때마다 바운스를 주는 스텝입니다. 바로 뒤에 힘들어도 라는 가사에서는 의자 위에 왼발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괜찮아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좌우로 살짝 바운스를 줄게요. 한번 노래와 함께 연결해서 배운 안무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배우셨던 포인트 안무가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춤의 느낌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만의 안무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